이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 전체를 다시 해석해 주진 않았지만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율법주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몇 계명이더라? 육계명. 여섯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법 정신, 항상 그 법에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죠. 뜻, 이유, 그 합당한 어떤 합리성 이런 것이 이제 그 법에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왜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은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곧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여버릴 놈이 있죠. 진짜 저는 죽어야 마땅할 놈이 있죠. 죄를 지어서 망가져서 그렇지 그 영혼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예. 그래서 살인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은 하나님 이 불법하시는 건가요? 계명을 어기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살하지 말라. 자살하면 지옥 갈 것이다. 이게 사실 십계명이 없는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내 생명 내 거 아니다.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네 소유인 양 네가 네 생명을 거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월권이다. 하나님만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도 가능하시지만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혼도 죽일 수 있어요. 아예 우리 자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었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이제 절대 주권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 세계를 내가 창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명합시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시지, 그걸 뭐 아까워 그런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죠. 네. 아니 온 우주라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고, 영원히 하였다 좀 더 쉬었다가 한참 후에나 난 다시 우주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러신다고 한들 누가 그러시지 마시지요 할 수 있냐고요. 네. 주권자신데.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정신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에게 노한다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왜? 법정신을 보니까 그렇다는, 법정신을 보니까. 너 왜 네 형제에게 노하냐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이렇게 바보를 말합니다. 바보. 예.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긴 하죠 세상에. 그러나 바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많아도 바보라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누가 형제에게 바보라고 해서 우리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바보라고 했지 그러면서 잡아가서 참 좋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다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욕 많이 하더라고요. 아 참, 듣는 내가 다 창피스러울 정도로 하여튼 그 좋지 않은 욕들을 그렇게 하는데, 욕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 재패갑니다. 아유, 공의에 재패간다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경찰이 와서 잡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봐. 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나 라가라는 놈은 똑같은 놈들인데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지옥불에. 와, 욕하면 안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제 육계명을 해석하시는 방법이에요. 육계명을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너의 형제를 어떤 억울하게 하거나 너의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하거나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원망 들을 만한 일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근데 혹시라도 네가 잘 몰랐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면 빨리 가서 그 형제하고 화목해라. 예.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우,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어서 내가 이렇게 화목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듣고, 그리고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를 좀 헤아리고, 그리고 공손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요즘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소송에 제가 휘말려가지고 한 사람을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이신데, 여기 우리 이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지방에서 사는 분인데 계속 전화로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소송은 진짜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전쟁이 이게. 예.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서로 이겨야 되니까. 소송에 걸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소송에 걸렸으면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해가 너무 많잖아요. 하여튼 이기시기. 그런데 선한 싸움으로 이기셔야 돼요. 잘,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막 거짓말도 막 난무하고 막 이러잖아요. 정확하게 뭐가 거짓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니, 요즘에 제가 막 소리들을 막 이렇게 뒤적이면서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은, 나도 헷갈리더라고, 나도. 당사자가 아닌데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당사자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헷갈린 상황에서 말을 하니까 더 오해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를 하고,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를 하고, 두 사람 얘기하는 것을 시대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딱 맞췄어요. 아, 이게 이리 들어가는구나. 아, 이게 이리 들어가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이게 맞춰놓고 이 사람이 했던 말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사람이 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쭉 맞춰보니까 그때 이해가 돼요. 그때! 예.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사건이 언제 생기냐. 머리를 끄적끄적 물러면서 뭐 보이진 않고 이제 전화로만 했습니다만, 그때가 이때 아니었는가 싶은데, 다들 잘 지어놔. 그때 그 식당 가서 그 얘기를 나가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식당에 가시죠, 식당에. 식당에 가서 그 카드로 끊었죠, 카드로. 그래서 그때 카드로 그 해물탕을 그 끊은 날짜가 며칠인지 빨리 확인하라고. 그래서 가서 식당까지 가가지고, 가서 날짜를 확인하니까, 아, 이 양반이 알고 있는 날짜하고 틀리네. 한 10일 정도가.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빨리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 말이 그러면은 10일 유시에 해야 될 말이구나. 다시 이렇게 맞춰놓고 보니까 그때 좀 이제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대편에다가 이만저만 이렇게 날짜를 맞춰보니까 이쪽 말도 이해가 되고 이쪽 말도 이해가 되더라. 예. 그래서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오해가 생겼다. 이렇게 제가 쭉 정리를 해가지고 문자로 MMS 80글자만 들어가면은 20원, 2000글자가 들어가면은 200원. 아시죠? 200원인가요? 예, 200원짜리 문자를 제가 쭉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답이 왔어요. 인지사 비로소 제대로 보시기 시작하는구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이제 답이 와서, 그전에는 공손 안 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참. 전에는 세상에 사람이 어쩌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거짓말을 치워내고,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쭉 맞춰보니까, 이제 수긍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합시다. 예. 되도록이면 우리가 화목해서, 다 우리가 화목하려고 해서 다 100% 화목하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닐지라도 노력을 합시다. 여기는 노력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근데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마귀가 계속해서 오해하도록 신경기를 돋구면서, 예, 막 우리의 그 화를 돋구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씨,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화가 막 나면, 아차, 이게 내가 실수했는데, 그래도 이게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죠. 그냥 억지 부리고 싶고 말이지. 누가 봤어?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화해하고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괜히 가만히 있는데 진실이 막 뽀글뽀글 색상 나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꽃 피우듯이 진실이 꽃 피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귀도 자기의 오해와 자기의 어떤 그 뭐지 거짓말들을 거짓말 만드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렇죠?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없는 것에서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 마귀가 갑자기 내가 칭찬해주려고 걔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거짓말이 계속 나올까. 할렐루야. 진짜 걔네들 열심히야. 하여튼 우리도 더 열심히 합시다. 그 우리는 재료가 있잖아. 진실이라는 사실이 있잖아. 사실.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그냥 진실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귀가 열 개 노력해도 우리는 한두 개만 노력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또 이제 가늠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모세는 하도 사람들이 가늠을 많이 하니까 아내를 막 함부로 버리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가늠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이놈들아.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이렇게 내 쫓아버리면 어떡하란 얘기냐 이 여자가 그랬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그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마음에만 안 들면은 종이에다가 그냥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줘서 내보내버리네. 예수님 당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한심한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 난다. 그게 법 정신이야. 이 가늠하지 말라는 법의 정신이 바로 그거야. 제가 이제 옛날에 30살 제가 88할 때 그 청년부를 제가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십계명을 가르쳤더니 한 청년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은 그 가늠 많은 사람 어디 있냐고 세상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솔직한 청년이죠? 뭐 솔직한 청년인지는 모르지만 진실한 청년은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자기와 자기 친구들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이야. 그냥 이 청년은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만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가늠한 어떤 영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통계를 보니까 영국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그것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영국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진짜로 바람피는 사람들이 4명 가운데 1명이랍니다. 바람둥이가.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나라도 만약 통계를 낼 수 있다면 바람 피우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있겠죠. 그렇죠? 그 4명 중에 1명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아.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욕을 품고 가늠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난뱅이는 전부 다 그러면은 그럼 가늠한 자냐? 그건 아닌데 여러분 교집합을 잘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가늠을 하는 자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러지만 게으른 자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늠을 하는 자이면서 또 게으른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하겠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고 당신 가늠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고
좀 더 넓게 시대적으로 보면 가난은 또 뭐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냐면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국가 권력자에게 큰 원인이 있습니다. 네. 또 더 좁게는 그 가정의 어떤 기름부음하고도 또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존재들인데 어떤 한 가지 현상을 놓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살인자라고 해도 그 살인자에게 정죄를 하거나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배경이나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살인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되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간음이 뭐냐? 여인을 보고 음욕이 품어지면은 이미 그 사람 속에는 간음하는 영이 있고 음란한 어떤 영이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음란한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음욕을 품은 사람들은 자연히 그 음욕을 품기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뇌과학 요즘에는 뇌과학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과학 특별히 뇌에 있는 호르몬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그 음욕을 품을 때의 그 호르몬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의 호르몬이 똑같대요. 게임 할 때의 호르몬도 똑같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호르몬을 잘 쓰면은 공부를 할 것이고 잘못 쓰면은 게임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쓰면은 바람피우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호르몬을 가지고 어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요. 어떤 아이는 열심히 게임하고 어떤 아이는 열심히 그 야동 보고 있고 어떤 애는 열심히 농구하고 있고 그러더라 그거예요. 네,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또 하는 일이 다 각각이지만은 사용되는 호르몬은 똑같은 호르몬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만족을 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간음하는 사람 나는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가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에너지를 그리를 쓰라고 주신 에너지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그 에너지를 준 겁니다. 예. 근데 이놈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음란한 영한테 속아가지고 그쪽으로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이 되는 것이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과정이 파탄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은 차라리 그러면 눈을 뽑으라. 눈을. 아우 세상에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늠한 데다 쓸 바에는 그렇게 평생을 네가 보낼 바에는 차라리 눈이 없어지고 그 에너지를 눈이 없어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병 걸려도 사명은 감당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사명은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난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요. 아시지요? 나 지금 가난한 거 아시지요? No.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안 통해요. 제가 진짜 사명 감당하고 싶은 다리가 없어요. 너? 예. 그런 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래 다리 없으면 그냥 배로 기어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다리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너는 그러면 쉬어라. 천국 올 때까지 그냥 쉬고 있어.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예. 사명에 관한 우리의 사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눈 없어도 하면 돼요. 눈 없다고 설교 못한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눈 없다고 기타 못 치나요? 더 잘 칩니다. 예. 우리 저 몇 달 전인가 유명한 그 손가락 네 개짜리 애가 피아니스트 아시죠? 두 팔이 없는데도 수영 선수인 아가씨가 있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세계 일주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찌 불만족을 쓴 누구지 이름이 있어요. 일본 사람. 우리나라 할머니인데 손이 없는데 발 가지고 빨래하고 밥하고 바늘 내다가 그 실 이렇게 해가지고 뜨개질까지 하고 그러더라고. 와, 그 발로 부치기도 부치더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먹고 싶은데 하여튼 잘해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고 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차라리 눈 빼버려. 그리고 사명 감당해라. 주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법정신을 알면 돼요. 네.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일당백을 감당하는 리더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또 이기는 법이 없죠. 사람의 DNA가 모두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DNA가 얼마나 잘 발현하느냐는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의 DNA가 100% 발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만 있지 진짜 무한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능성이 실제로 이렇게 꽃을 피우려면 훈련과 코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 훈련과 코칭 없이 올림픽 1등 금메달 안 되죠. 피나는 훈련과 코칭 하는 가운데에 그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이 이렇게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네. 뭐 김연아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훈련만 되면 그러면은 우리도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 이미 다 늙었는데 뭐 그저 편하게 사는 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세 할아버지 생각합시다. 120살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120살까지 우리가 뛰어갑시다. 한번 우리 시합합시다. 가지고 그 어떻게 할까요? 우리 120살까지 사는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로 할까요? 죽으면서?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먼저 죽은 사람은 벌금 내고 죽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0세까지 사는 사람이 다 가져가도록. 할렐루야. 예. 예. 120살 계를 한번 드시죠. 120살까지 살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죠. 아, 그리고 절대 병들지 않기로. 병들면 뭐 죽을 때 벌금보다는 좀 약하지만 벌금 내기로. 왜냐하면 병들고는 이게 좀 사명 감당하기가 힘겨워지잖아요. 물론 불가능하지 물론 않겠지만 힘겨워지잖아요. 예.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병들면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했으니까 벌금 내시오. 이렇게. 아유 10년 남았는데 나 여기서 그만 하차해야 되겠어. 그, 당신 실격, 당신 벌금 내, 이렇게 하시고. 예. 120세까지 못 살 정도로 이렇게 몸을 관리를 못하면 안 됩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된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잘 발휘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아멘 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이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120살이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리고 그 허리가 굽어지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80세 훨씬 이전부터 지팡이를 짚은 것 같아요. 예, 지팡이를 짚은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짚을 때에 이 노인들에게 상당히 그 기력이 도움이 된답니다. 예, 더 빨리 늙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팡이를 굉장히 싫어하다가 결국에는 휠체어 지금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한 15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 지팡이 짚으셔야죠. 지팡이를 짚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창피스럽게 지팡이, 할머니가 지팡이 짚는다고 나한테 할머니면서. 와, 나 진짜 그때 제가 얼마나 속으로 오르는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멋쟁이거든요. 아, 간지가 아니면 절대 밖에 안 나갑니다. 간지가 나야 돼, 일단. 보시면서. 지팡이를 어떻게 짚냐는 거야. 내가 할머니냐는 거야, 할머니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지팡이 짚었더라면 지금 휠체어 안 탈지도 모르는데. 건강합시다. 건강하게. 여러분의 재능이 끝까지 활활 불타오르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리더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충분히 훈련되어서. 그리고 충분히 훈련되었다면 때가 필요하고,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때가 필요하고, 여건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강태국이 돼가지고 무슨 강인가 동강인가 뭐 거기서 맨날 빈 낚싯대 들이우고 낚시만 하다가 70살이 돼가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70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실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자기 때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 때가 있어요. 자기의 때, 자기의 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여건, 자기의 장소,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의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리더는 뭐냐? 기독교 리더는 뭐냐? 강태곤 같이 이렇게 그 낚시를 하는 사람은 재능은 있었어도 자기의 평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장소도 자기가 찾아갈 줄도 몰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적 리더는 그렇게 낚싯대를 들고 앉아있으면서 아니 선생님 그렇게 재능이 있는데 아니 지금 낚시대를 들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말이야.
아직 내 때가 아니 되었느니라. 이렇게 도사 같은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독교적인 리더는 그런 도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리더는 누구냐?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때를 만들어내십시오. 때를 만들어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나는 50이 넘어야 좀 핀다고. 바보 같고 멍청한 소리 그만하고 살아있는 동안만큼이 내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있으면 바로 여러분 때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리더가 됩니다. 여기는 내 장소가 아니라면 찾아가셔. 자기의 장소로 찾아가셔야지. 뭘 하든지 간에 그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걸어 가더라도 내 장소로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이에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겠냐고. 들어가세요.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세요. 리더들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없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멘토를 만드십시오. 동료를 만드십시오. 삼겹줄을 만드십시오. 예, 삼겹줄. 삼겹줄. 일터에서 삼겹줄. 셀에서 삼겹줄. 전도할 때 삼겹줄. 예, 은사의 삼겹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자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욕구가 매우 복잡하고 그 느끼는 만족도도 천차만별, 생각하는 의도 제각각.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식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혜를 겸비한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지식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능과 관련된 지식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 점자를 이게 계사라도 내게 필요한 지식, 내 전공 분야에 관한 지식만큼은 철저하게 그걸 하세요. 어떤 할아버지 오셔서 아, 난 인터넷도 할 줄 안다고 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쿠 그러면 옆에 있는 할아버지 친구들한테 좀 가르쳐 주셔도 좋겠네 그랬더니 그분이 창피스러워가지고 아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 그러시?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내 멋대로 배워서요. 솔직히 창피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일단 마우스 가지고 그냥 앞에서 까딱까딱 하다가 뭐 되면은 이렇게 하니까 되구나 이렇게 배운 거라 이렇게. 그게 용하잖아요. 그것도 누구는 그런 것도 안 한대. 그렇죠? 그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세상에 마우스 까딱까딱 하면서 그걸 다 배웠다니까. 네, 대단한 거죠. 그분이 그 아래 한글도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도 만지시더라고. 표 같은 거 다 짜가지고 누구를 말하는지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래. 워드 프로세서까지 어떻게 하냐. 그거 내가 그냥 주섬주섬 몇개 넘어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내가 하다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됐대요. 대단하죠. 근데 남을 강의하지는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정식으로 안 배워서 그렇죠. 정식으로 안 배워놓으니까 남을 가르칠 수는 없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 네. 지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리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러거든요. 지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교수들은 지가 갔던 대로만 가라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며칠 전에도 우리 정치를 입사 보니까 그 USB 카드 뽑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뽑더라고.
MC상 요거 누르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것도 있었습니까? 별별 방법이 다 있으니까 세상에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클릭해도 어떤 결과를 얻고 저렇게 클릭을 해도 어떤 결과가 얻도록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길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혼자 가려면 10년 걸리는 걸 코치가 있으면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르면은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모르면. 예. 그게 능력입니다. 얼마든지 모르고 있는데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은 배우려고 하고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하면 돼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웬만한 어른이한테도 가르쳐달라고 그러세요. 세상은 지식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혜를 겸비한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나옵니까? 물론 나오긴 나오겠지만 힘이 없겠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에 힘이 크게 일어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자를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그 휴대폰 바꾸면서 SK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친절한지. 야, 난 참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도 처음 봤네. 옛날 KT는 사랑합니다 고객님부터 했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나 사랑하네? 아니냐고 물어보려다가 내가 이제는 그게 좀 자기들도 쑥스러웠는지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는데 그러나 이 웃으면서 웃음 띈 어떤 그런 말투가 있어요. 말에는. 그렇죠? 아, 이 양반들이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상담하는 내내 웃으면서 상담을 하네. 화를 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하고 헌신적인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아, 나는 그래서 나는 아니 내가 지금 필요한 정보만 줬으면 쓰겠는데 자기 다 하겠대. 그래서 고맙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화까지 또 해가지고 결과를 또 알려주겠대요. 기다리러. 그러시냐고. 아,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못하겠대. 이 장담했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왜 못하냐고. 그래서 아, 이만저만 내 소관이 아니고 저쩌고. 그 능력도 없으면서. 그죠? 상담을 하는구나. 하여튼 그 양반이 하라는 대로 또 했어요. 또 안 되더라고. 할 수 없이 또 전화했어요. 일리사로. 여보시오. 그랬더니 요즘에는 또 참 시스템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상담한 상담사랑 연결해 줄 테니까 기다리래. 와, 좋아졌대요. 좋아졌으면 뭐하냐고. 스마트하지가 않는데.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나는 그건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아가씨는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아가씨 위에 있는 사람을 저에게 연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다려달래. 또 기다렸지. 뭐 다른 일도 열심히 또 하고 전화가 또 왔더라고. 그래서 또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는 또 실장이래.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다 들었냐고. 다 들었다고. 아, 그렇다고. 제가 옴니아 고객이라서 20만 원 보상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상을 해준다고 해놓고 전산 장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취소가 돼버렸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억울한 얘기를 했지. 그래도 고객님 한 번 취소됐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와, 뭐 이런 일이 다 했나?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취소를 취소시켜라. 그랬더니 자기는 능력이 없대. 그런 능력은 없대.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신청하래. 알았다고. 당신 이름 뭐냐고. 예, 암흑이라고. 알았다고 내가. 안 되면 진짜 꼭 되지요. 아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글쎄,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안 되면 그때는 당신이 핸드폰 갖고 나한테 와. 알았지?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이 세상에 이미 품절이 돼버렸네? 요즘 갤럭시 S2가 이렇게 인기 있으면 지금 30만 대 이상 넘게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여보시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품절이요 이미. 어떡해요 이거.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윗사람을 말하시오. 당신 윗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전에는 준대.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얘기해라고 말 안 하면은 절대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일단 고객이 윗사람에게 요청하라고 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여기 앞에 있는 대리점으로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갤럭시 보상 말고 그 전에 내가 신청을 해놨는데 갤럭시 보상 때문에 취소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내가 취소한다고 하자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은 취소한 걸로 하지만 우리는 사실 기계를 받고 싶으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야. 이 기계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나라도 자기는 더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그걸 생각이 하나님 나게 하셔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저번에 이 기계에 그 당신네들이 확보해 놓는다 했잖아. 그 지금 그거 있지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우물쭈물하면서 그 있대 그게. 내 지금 갈 테니까 그 저기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이미 예약을 이미 해서 지금은 예약철이기 때문에 예약철이 끝나야지만이 되지 예약철 동안은 예약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전에 예약을 했지 않느냐. 그건 이미 취소됐거든요. 안 돼요. 취소됐다고 나오는데요. 안 되는 거야. 내 핸드폰을 내가 개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내가 다시 114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권한이 없니 나는 키가 없니 막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을 빨리 연결을 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처리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또 연결을 해서 방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내일 10시 반에 가면은 개통을 해줄 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허락을 해야 된대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요.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나는 12차에 이미 신청을 해가지고 폰은 왔지만 지금 오늘 신청하려 하니까 67차인가 그래요. 67차인가. 그럼 앞으로 며칠 한 일주일이나 뭐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또 이 생각이 또 제가 났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고 그 아랫사람들은 친절한데 뭐가 없냐면 권한이 없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윗사람을 대달라고 했을 때 이 윗사람한테는 조금 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더 창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윗사람에게는 더 큰 권한이 있고 그래서 리더의 원리를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첫째는 친절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고객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막 따져들고 말이지 왜 그러냐고 하는 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다리세요. 그럼 네, 알아서 기다리시고 한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안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화 안 냅니다. 화 안 내고 방법을 모색해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하라는 대로 앵무새처럼 로봇처럼 일하지 않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이런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면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친절함, 자유스러움, 담대함, 성실함, 믿음, 책임감 이런 밭에서 이런 지혜들이 자라납니다. 예. 또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감시 카메라 있잖아요. 제가 고장 났어요. 제가 AS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보시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거기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제가 아이압에도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압에서는 아이압 것은 되는데 얘는 또 안 되는 거야. 본사 가면 잘 되고. 내가 전화를 해서 그분이 아주 세밀하게 침착하십시오. 침착하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옷핀을 하나 준비해, 옷핀 하나 준비해서. 그, 코 조그만 어디에 보면은 조그만 구멍이 있으니까, 그리 집어넣으라고, 집어넣고, 전기를 한번 껐다가 키라고, 껐다가 키고, 몇 초간 기다리고, 뭐가 깜빡깜빡 하지요? 예, 깜빡깜빡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깜빡깜빡 하지요? 예, 뭐가 또 깜빡깜빡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듣고 다 진단하는 거야. 자, 잡으세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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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더 빨리 합니까? 깜빡, 깜빡, 깜빡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아답터 고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네. 아답터 전압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난 아답터 전압이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요즘 최근에 알았어요. 왜냐면 요거 있죠. 9V짜리를 꼽았는데 새 9V 아답터는 잘 되는데 흥 9V 아답터는 안 되는 걸 제가 전압을 재봤더니 써지기로 9V로 써졌는데 전압이 나오기는 13V로 나와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현상은 전압 불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여럿 있어봐요. 물건 팔아봤자 고생만 실컷 하고 돈은 손이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에이스 들어오는데 다 해줘야지. 근데 이분이 지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것은 아답터 고장이니까 제가 아답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맞아요. 거기 가니까는 거기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답터 아답터만 갈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답터 보냈는데도 안 되면은 다 보내시오. 그러면 내가 새 걸로 교체를 해주겠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책임감이 있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계속 나한테 불안해하지 말고 기계를 믿으래. 불안해하지 말고 기계를 믿으래요. 전화상으로. 선생님, 불안해하지 말고 저를 믿으시고 기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한테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 기계 믿지요. 이 기계 좋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라는 대로 쭉 했더니 탁 진단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참 훌륭하다. 리더감이다. 리더감.
믿음이 필요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 막 퍼지고 막 이래 다 죽으려고 하고 다 망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잖아. 하나님 끝까지 믿어봅시다.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완전히 다 망했지만 망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망했지만 하나님 믿어봅시다. 그럴 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믿음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밭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세상을 짓밟는 폭군이 될 뿐입니다. 친절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자식 안에 내 말대로 하라니까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21세기형 리더는 폭군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정말 스마트한 자, 친절한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성실한 자, 책임감이 있는 자, 그런 자가 리더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럽시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더 헌신적이고 더 책임이 있고 더 훈련된 능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충분히 복잡하고 그러지만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의 어떤 꿈을 이루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설계대로 짜고 이렇게 쭉 해가는데 또 역시 또 복잡한 문제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빵을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온도 맞춰야지, 시간 맞춰야지, 예? 소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어떤 밀가루를 쓸 것이며 그런 것도 요즘에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식객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식객이라는 만화도 있었고 또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보면은 그 한우 등급을 매기는데 아주 까다롭고 정확하게 이 그 등급을 매겨서 최고의 상품, 최고의 맛을 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비로소 어떤 명품이 탄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명품이 남은 것 같아요. 명품. 세상에는 최고를 원합니다. 갤럭시 S2가 이렇게 잘 팔릴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현존하는 최고의 스마트폰이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폰 5가 나오려면 아직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갤럭시를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아이폰 5가 나왔는데 갤럭시보다 훨씬 더 낫더라 그런 소문 돌잖아요. 그때부터 갤럭시는 안 팔리기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 창조적이고 의욕적이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려면은 더 헌신적이 돼야 돼요. 더 책임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 훈련 받아 본 사람이 더 훈련하더라고 보니까. 김연아가 열심히 훈련하겠어요. 지금 아직 올림픽 출전해보지도 못한 피겨스케이터가 더 훈련하겠어요? 뻔하죠? 김연아가 훨씬 더 많이 훈련합니다. 지혜가 1등인데도 불구하고. 조수미 잘 아시죠? 세계적인 그 성악가 조수미.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럼 좀 짠해. 결혼도 아직 안 했다고 그러죠?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본인이 좋아서 돌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한데. 공연하는 시간보다도 연습하는 시간이 많아요. 날마다. 저도 듣기만 되지 뭐 옆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고 훈련 받은 사람이 더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가 즐깁시다.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에게 헌신합시다. 또 부드러운 땅이 있는가 하면 딱딱한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딱딱한 땅에서는 일구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헌신적이고
더 책임 있고 더 훈련된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금방 포기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 이익을 계산하긴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십시오. 먼저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리더들은 책임감을 더 생각하고 헌신을 더 생각하고 그래야지 어떤 이익을 더 먼저 계산하면은 안 돼요. 물론 이익은 받아야 되는데, 이익은 있어야 되는데,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이익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자기의 책임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익이 더 많을 수 있죠, 나중에.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지금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운동, CA운동, PA운동도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일당 100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 리더를 세우고 목사 리더를 세워야지 이 나라가 산다. 이 한국 교회가 산다. 일당 100을 감당하는 리더들을 세웁시다. 훈련된 리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한순간이나 한 세대 동안만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국지에선가 보면은 어떤 식객 가운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식객 가운데에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다른 재능은 없는데 닭 울음소리 하나만은 잘 내요. 그러니까 진짜 닭보다도 더 닭 같은 소리를 내요. 그래서 무슨 무슨 군이 이제 뭐 이제 그 왕자였겠죠. 그 양반이 한 400명의 식객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탁탁 목청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놀고 먹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옛날 기억을 좀 되살려가지고 좀 제가 조사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데 성문이 열리려면은 이제 닭이 울어야 되는데 닭이 울려면은 너무 지금 시간이 지금 남았고 뒤에서는 이제 저기 쫓아오고 이럴 때에 그 닭 울음소리 잘 내는 애가 그때 써먹었잖아요. 야, 네가 울어라 그러니까 얘가 꼬꼬 이렇게 하니까 그 성에 있던 모든 닭들이 닭은 원래 한 놈이 울면 다 같이 웁니다. 저놈은 틀림없이 사람인데 닭 소리 내는구나. 이런 닭들 알잖아요. 닭이 모르겠어요. 저 사이비 닭이다. 얘 알지.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닭 소리. 예, 닭보다도 닭스러운 어떤 소리를 이렇게 내는 바람에 닭들이 다 새벽인 줄 알고 다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성문이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딱 한번 그때 써먹히려고 키운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러면 그런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써먹으려고? 아니요. 예. 여러분들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예. 진짜 리더는 계속해서 리더가 돼야 돼요. 예. 한 시대만 리더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에만 리더 아니에요. 예. 뭐 물론 저 특별히 잘 자랑하는 것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율법주의. 아까 그 고객님 친절하기만 하는 그 상담사는 지시 받은 대로만 하려고 했지. 그리고 죄송하다는 것만 열심히 한 열마디나 더 들어가지고 아유
죄송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지금 막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나만 좀 미안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런 것 저는 원치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막 죄송하다고 미안합니다 미안 한 번만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계속 왜 안 되냐 그러면 또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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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한데 나는 못합니다 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규칙에 얽매여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못합니다 뭐든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사들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돼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안 되는, 개통이 안 되는 이유가.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개통이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계속 안 된다고밖에 말 못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리더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힘들게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시간마다, 장소마다 각각 나름대로 규칙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은 더 그래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 욕구가 다 틀립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항상 새로운 창조력과 적응용으로 세상을 대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풀었을 때의 그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계명이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 의미를 풀어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을 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편법이 아닌 초급 정신입니다. 편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쉽게 편법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 부산은행 사태로 인해서 많이 지금 곤란해지고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고 좀 그러는데 그 책임자들이 그리고 이사들 그리고 감사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자기의 권한이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편법으로 부당 대치를 주고 이러면서 커미션 얻어먹고 이러면서 은행이 망했지 않습니까? 신용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만질 수 있는 그 큰 돈을 가지고 정말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정말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고 어떤 공장을 돌아가게끔 하는데 그걸 사용했더라면 그 회사가 왜 망하겠습니까? 은행의 임무죠. 초법은 그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편법과 초법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나는 절대 편법 쓰지 않고 규칙대로만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제일 낮은 계급에 있는 상담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다고 해요. 그러나 법 정신을 잘 깨닫고 그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까지 정말로 일으켜야 될 회사를 이렇게 세우고 그 회사에게 필요한 자금을 주려고 했으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했어? 카카 이만저만하니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회사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뭐라 하겠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좋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사활에 나의 생명도 걸겠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했더라면 그 은행이 망했겠어요? 은행이 망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모든 규칙을 다 정해놓고 모든 회사한테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줄 때 그 은행이 망합니다. 율법주의가 그 회사를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편법이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리더는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는 누구냐? 초법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법 정신. 예. 이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는 그 돈의 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외국 차관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에도 또 그보다 더 많은 차관이 들어갔는데 왜 그 나라는 성공하지 못했느냐? 돈을 가지고 있는 정신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건강한 생각,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돈이면은 어떤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꿈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축적을 해가지고 자손만 돼 내가 잘 살아먹을까 이 생각만 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제3국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왕실도 가난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돈에 대한 감각, 돈에 대한 생각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아주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부산은행이 왜 저렇게 됐어요? 내 주머니만 생각하니까 그러지. 내 주머니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막 다 해먹고 우리들끼리만 몇천만 원 매듭만 빼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정말 고객 돈을 정말 하늘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신용을 지키는 것을 내가 목숨같이 생각하고 그럴 때 부산은행이 국민은행보다 더 훌륭한 은행이 될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가 왜 저렇게 무역왕이 된 줄 아십니까? 그만 이 네덜란드 선박이 가다가 그만 그린란드에 묶여가지고 얼음에 묶여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그 얼음에 묶여 있었어요. 봄이 돼가지고 얼음이 풀려가지고 왔는데 그 추위에도 이 사람들이 그 선박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그거 고객들의 그 맡겨놓은 어떤 짐들 그 짐짝들 뜯어가지고 불태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6개월 동안 추위를 견디고 봄이 돼가지고 갔는데요. 고객 물건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때의 신뢰가 생겨가지고 네덜란드가 오늘날의 선박왕 나라가 된 겁니다. 무조건 네덜란드에게 맡겼어요. 모든 짐은. 좀 더 참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더 참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리더는 더 참아야 돼요.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규칙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규칙을 만든다. 그리고 이 규칙이 지금 현재는 잘 운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규칙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어떤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로운 규칙. 법의 정신을 해치지 않고 더욱 법정신이 꽃을 피우게 하려면 꼭 초법정신이 필요하고 그것이 리더의 자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을 더 한번 생각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내가 새로운 규칙을 말한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지 말아라. 예. 예수님께서 새로운 규칙을 정해주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새 규칙. 이걸 요즘에 우리가 만약에 이 규칙을 또 적용한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또 새로운 규칙을 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법을 해치지 않는, 그 법정신을 해치지 않는 가장 좋은 오늘날의 어떤
규칙을 또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당백을 감당하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리더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 하나님 내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리더가 될지어다. 일당 백을 감당하는 리더가 될지어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